Grandma Thoreau? Flashounga. Sirzo, Yumba Kanoi. Vito Wazoo. CA. Grisa Habona. Gorbay. Yarb Snape.초조해진 빌리는 주말 안에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머물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오늘이 또 토요일마다 있는 품평회예요. 오늘은 뭔가 참가를 하러 가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니까 여기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고마웠던 심들한테 표현도 좀 하고 우리끼리 아무도 모르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대형 작물 대회에 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키우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다 안 컸어. 그리고 파이 대회는 리본을 한번 타봤으니까 몰라요. 지금 뭐 대회가 문제인가요? 빌리는 심란합니다. 어? 어머 시장님. 아 빌리가 떠나려고 결심을 하자마자 시장님이 정말 갈 곳 없던 우리 남매를 이 예쁜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편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 잘 챙겨주셨었는데 시장님한테도 떠난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요? 오늘 품평회 하는 날이라 바쁘지 않으세요? 왜 오시지? 아니 그럼 혹시 이거 저 출품할 수 있는 건지 봐주실래요? 수확이나 해보자. 아직 조그맣지만 수확은 할 수 있는데 수확이나 한번 해봅시다. 아 시장님 댁에 오늘은 기분 좋으신가 보다. 아 근데 여우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다 쫓아내버려.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심란한데 너네. 쫓아내는 거 어딨어? 어? 응? 어머! 어머! 나쁜 여우 코프. 얘 죽나봐. 오늘 죽나봐. 코퍼 죽나봐요. 제가 얘 토끼 막 잡아먹고 그래서 나빴다고 나쁜 여우 코퍼라고 붙여줬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길에서 쓸쓸하게 죽는 거야? 내 옆에 가서 봐줘야 되나? 근데 너무 멀어. 가긴 너무 멀고. 혹시 봐주나? 이 어린이가 봐주나? 마이란데? 마이라가? 어머 그냥 지나쳐. 야 네가 나빴어가지고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는다. 어? 저 여우 한 마리 오는데? 나쁜 여우 히코리. 나쁜 여우가 나쁜 여우한테 야 네 친구 죽는다. 얘까지 지나치면 진짜 너무 슬픈데? 지나치나? 어 아니다. 여기 서 있는다. 낑낑거린다. 아 그래도 완전히 쓸쓸한 죽음은 아닌가 봐요. 나쁜 여우 친구가 옆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이렇게 죽는데 그냥 막 지나가. 어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저 플레이하면서 저 나쁜 여우에게 빌리가 이입이 됐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랑 아는 여우라서 화면을 이동시켜서 보여준 것 같은데 빌리는 뭐 슬퍼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아 시장님이 우리 선물 친구라서 어머어머 우리 두 사람한테 다 줬다. 선물을 각자 하나씩 줬는데 어? 블루베리 파이? 잠깐만 이거 오늘 파이 대회 이거 출품하라고 주신 거 아니야? 오늘 품평회 있는 날인데 너무 대놓고 파이 주러 오신 거 아니야? 오늘 대회가 있는 날인데 그리고 좀 전에 수확한 거는 꼬마 호박. 귀엽다. 꼬마 호박. 꼬마 호박이랑 꼬마 양상추. 아 얘네는 특대형에 끼지도 못하는 꼬마들이었고요. 엘리는 뭐 받았나? 아 코티지 파이다. 코티지 파이. 이름도 예쁜 코티지 파이. 이거 먹으라고. 어 시장님 감사해요. 어떡해. 아 우리도 뭐 주자. 우리 뭐 줄 거 없나? 엘리가 주자. 아 우리 그거 주자. 시장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수? 엘리가 선물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우선 가볍게 성적에 대해 자랑을 좀 하고 제가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었는지 알고 계시죠 시장님? 좀 자랑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리고 시장님도 오늘 저의 선물 친구세요. 이거 우리 오빠가 손 찔려가면서 만들었던 자수인데 제일 아끼는 건데 시장님 드릴게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비밀이지만. 좋아하실까? 자수 좋으세요? 좋대. 다행이다. 빌리가 웬일로 청소를 하지? 그럼 난 이만 바빠서. 그리고 품평에 가기 전에 비도 오네요? 오늘 여우가 죽고 비도 오고 뭔가 칙칙하네요. 우리 가축들은 잘 있나? 비가 와서 안 나왔나 봐. 얘들아 나와봐. 알이 나오고 소리도 나와봐. 우리 또나면 얘는 어떡해 그러면? 이거 봐. 계속 여우들이 놀이로 올 텐데 얘네 두고 그냥 갈 수가 없는데. 일단 가방에 넣어. 가방에 넣고. 소리 지저분하다. 소리 씻겨줘야겠다. 왜 이렇게 불행해?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줄래. 씻기고 배고파? 먹이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를? 거래하기? 잠깐만, 이건 너무 슬프다. 거래를 고기로 거래는 소고기예요 혹시? 동물 간식이랑 거래는 뭐야? 소를 주고 이거는 뭐 재료와 농산물을 얻는 건가? 돈으로 받거나. 팔 순 없잖아 얘네를. 팔기는 좀 그래.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 집에서도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짐을 챙기겠습니다. 짐이 뭐 사실 얼마 없긴 해요. 이런 사진이랑 지난 품평회에서 땄던 리본들, 이런 거는 좀 추억이니까 이렇게 담아놓고. 그럼 없는데? 우리 짐이 진짜 없는데? 맨날 떠돌이 생활을 해서 정을 안 붙이고 살다 보니까 여기를 막 꾸미고 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럼 이제 한 시간 있다가 품평회니까 우선 얘네를 다 데리고 나가자. 엘린 뭐 하고 있지? 엘리야 거기서 뭐해? 엘리는 이불 속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잠깐 그러고 있어. 오빠는 품평에 나갈 준비할게. 사라네 집 앞쪽으로 해서 왔습니다. 사라 출근 안 했어요? 오늘 품평에 즐기려나 보네. 딱 맞게 왔다. 이제 열린다. 잠깐만, 그러면 시장님이 주신 거 그거 출품할 수 있나 볼까? 남이 만든 건데. 내가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궁금하다. 시장님은 본인이 만든 파일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출품을 해봅니다.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출품을 했고. 비 그쳤어. 이 품평회를 하는 동안은 항상 맑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요? 온다. 시장님 오신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네. 그리고 여기도 출품해봐야지. 꼬마긴 하지만. 꼬마 호박을 낼까 양상추를 낼까. 완벽한 품질의 꼬마 호박을 내겠습니다. 자, 너무 귀엽다. 잠깐만. 시장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못 봤어. 시장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든 거네 하고 가시나? 그리고 엘리는 사라네랑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보니까 한 가족 같기도 하다. 그때 사라네가 아이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엘리랑 같이 있으니까 되게 또 온화해 보이고 한 가족 같기도 하고. 만화 캐릭터 흉내 내야지. 가는 거 티내지 않고 같이 신나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어머! 와, 이 사람 뭐야? 이게 호박이구나. 이게 바로 특대형 호박이었어요. 야, 같은 호박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저 참가자가 내 호박 본다. 야, 뭐 어쩔래 내 호박. 이것도 그냥 훔쳐버릴까? 아니지, 마지막 날까지 그럴 순 없지. 근데 추워지면 다 이거 있나 봐요. 이거 우리 동네 유행하는 옷인가 봐. 체크난방. 근데 오늘 데렉 할아버진 안 오셨나? 데렉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다 오진 않았나 봐. 데렉 할아버지 없어요? 데렉 할아버지 제가 오라고 해야겠다. 할아버지 좀 와보세요. 축제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셔야죠. 제가 드릴 게 있어요. 데렉 할아버지 오고 계세요? 카메라 따라가기. 여기 계시는구나.
제가 데렉 할아버지한테 너무 큰 돈을 받았었어요. 마을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돈을 가져가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돌려드릴 겁니다. 할아버지, 선물 주기. 그 와중에 마이클이 빌리 사랑에 가입하고 싶대. 정말 내가 마을에서 이렇게 날 좋아하는 심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요, 일단 들어오세요. 곧 없어질 클럽이지만. 이제야 뭔가 정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 근데 할아버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에게 주셨던 돈들 다 돌려드릴게요. 자, 만시몰레온씩 나눠서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다는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릴게요. 아, 제가 할아버지가 주신지 모르고 그 돈을 좀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드려요.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마을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우선 받으세요. 할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돈을 줄수록 더 친해지고 있어. 자, 이것만 드리면 제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제가 여행 경비가 너무 부족해져서요. 감정 획득. 그래도 소문과는 달리 자네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심은 아니었구먼. 부디 어딜 가든 잘 지내게나.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마을이 또다시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또 인사할 심이 없나? 세실리아 씨 안 왔나? 저번에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서 미안한데. 세실리아 씨, 아, 왜 축제도 안 나오고 그러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너무 말이 심했었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그대로 갈 순 없어요. 제가 사라네 집에 와서 부른 거라서 이쪽에서 나타날 거예요. 세실리아 씨 오고 있어요? 어? 안 왔네 아직. 어머어머, 내 문자 씹은 거야? 온다고 해놓고 안 온 거야? 온다고 했었는데 안 왔어. 마음이 단단히 상했나 보군. 그럼 할 수 없죠. 어, 라울이다. 라울이한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돼. 라울아, 내가 너 없었으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엘린 어딨죠? 어? 엘린 언제 또 여기 사라 쫓아다니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나봐. 사라를 잘 따라요. 엘리 친구는 또 안 왔나 여기? 마이라. 막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여기 있나보다. 따라가기. 아, 여기 있구나. 어? 혹시 우리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나? 마이라, 너 혹시 여기서 나 기다리는 거야? 이 다리에서? 어머, 좀 여기 서 있을까? 마이라랑 같이 놀자. 같이 소꿉놀이. 마지막으로 소꿉놀이도 하겠습니다. 아, 라우리는 빌리가 떠나는 것도 모르고 또 일에 대한 푸념을 하고 있네요. 라우리한테도 뭐 선물로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 아, 하나 있긴 하지. 이거 아직도 라우리 거 못 지켰어. 심부름 중에 모험의 맛.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라우리가 햄포드온 베이글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을 갖다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빌리는 쫓기는 입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거를 여태 못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라우리랑도 셀카 하나 찍을까? 라우리 이렇게 셀카 찍는 거 좋아하는 심인데? 셀카 하나 남겨놓을까요? 라우리랑? 어? 세실리아 좀 전에 보였는데? 맞나보다. 올까 말까 고민하다 왔구나. 저기 있다. 라울이랑 셀카만 한번 찍고요. 자, 너 셀카 좋아하지? 김치. 어, 좋아. 형은 머리가 작게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좀 뒤로 갔어. 아유, 표정 좋네. 그러면 세실리아 씨. 아,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세실리아 씨한테도 선물을 줄 게 있을까? 어? 아리랑 소리를 줄 수가 있네, 우정의 선물로? 저 그냥 아무 집에 가서 축사에 넣어놓고 올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실리아 씨 집에 닭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를 좀 맡아줄 수 있을까? 한번 줘볼까요? 세실리아 씨, 제가 그동안 차갑게 굴어서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었다면 세실리아 씨랑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 아리네요? 어? 좋아한다. 아리 주니까 좋아한다. 그냥 주긴 좀 그렇잖아. 제가 지금 형편은 안 되지만 이거 좀 보태서 잘 좀 키워주세요. 500 시몰레온도 같이 드릴게요. 자요.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데릭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제가 세실리아 씨랑 잘 돼갖고 여기서 뭐 이렇게 정착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또 그 장면을 목격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리는 누구한테 맡길까? 소리...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스칼렛은 소를 키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면 소품평회 때 파이어 우유를 출품했었잖아. 분명합니다. 스칼렛 씨 잠시만 이리 와주실래요? 제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저 세실리아 씨는 이제 축제를 즐기러 가도 되는데 끝났군요.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어? 유감스럽게도 출품하신 특대형 작물이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는 예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참가상을 주네. 그리고 어머, 아 시장님, 파이 대회 시장님 걸로 출품했는데 상 안 주셨어요? 아 뭐 근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축제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또 부탁만 하고 있어. 왔다 스칼렛 씨. 아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또 금방 나오시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냥 뭐 이거 청소하려고 나온 거야. 저 그건 그렇고 우리 소리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잘 키워주실 수 있나요? 여기요. 소 키우시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소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진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대. 막 그렇게 화는 안 냈어. 제가 두 분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이 돈으로 좀 보태주세요. 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축제를 다 못 즐겼는데 텅텅 비었네. 어머. 아, 나 사라 너무 고맙다, 사라. 제가 엘리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사라가 계속 챙겨주고 있었나 봐. 같이 타고 있네. 우리 다 같이 탈까요, 그러면? 자, 타보자. 여기 이런 게 생겨서 얼마나 좋은... 잠깐만요. 아, 시장님. 오늘 12시까지라고 말 안 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막 즐기고 있는데. 끝났나요? 아니, 저희 지금 집에 가기가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 오늘 사라네 집에서 잘까? 하루 종일 우리를 이렇게 잘 챙겨줬었는데 하루쯤은 좀 신세를 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 사면 되는데. 언제나 환영받음. 다른 심의 집에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하며 주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요거 살게요. 요거 사서 오늘 사라네 집에서 좀 편하게. 자, 온 지 꽤 됐지만 문을 이제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오늘 광장에서 열린 품평회는 마음껏 즐기진 못했지만 여기서 우리끼리 뒤풀이하면 되겠다. 여기 주방 진짜 이쁘잖아요. 아, 저희 주방이 진짜 이쁘다고 하고 있는데 사라는 여기서 음식을 했네? 햄버거. 우리 좀 들어가 있을게요, 그러면 사라. 아, 이 집은 언제 봐도 예뻐. 아니, 내가 근데 분명히 소파를 돌려줬었는데 다른 소파를 사려고 그러시나? 이 예쁜 주방에서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아, 근데 침대가 모자란가? 아, 침대가 모자라네. 이런, 이 손버릇을 정말. 빌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요. 어디 있었어? 이건 지금 당장 돌려줄래. 아, 이거 가족 가방이 있구나. 아, 정말 난 왜 이럴까. 난 나쁜 여우 코퍼를 욕할 자격이 없어. 이거는 할 수 없죠. 이왕 훔친 김에 저희 여행 경비에 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착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리를 해볼게요. 저녁 차리기. 와, 그동안은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서 요리를 제대로 못했었어. 여기선 할 수 있다. 버섯 수프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한테 버섯이 아주 많은데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쁜 주방이야. 아, 엘리도 같이 도우라고 할걸 그랬다. 다시 할까? 아, 엘리랑은 후식을 준비하면 되겠네. 그나마 좀 재료가 있는 유당 제거 요크셔 푸딩. 요거 같이 만들게요. 이거 다 하고. 엘리야! 엘리 화장실! 엘리 화장실 먼저 가자. 아, 잠깐, 여기 누가 또 장난을 쳐놨어. 잠깐, 여기 화장실 말고 여기 화장실 많으니까 이 위에로 가자. 여기 근데 화장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화장실이 이 집에 3개나 돼.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인가 봐.
같이 요리하고 싶었지만 언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 오늘 밤새서 놀아요. 저 오늘 잠을 자고 싶지 않네요. 다 됐다. 우리 이거 다 같이 먹어요. 자, 이렇게 차렸습니다. 식사라고 부르기가 여기 있다. 이거 한 입씩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먹는 거라도 버섯이라 부담이 없어요. 어서 오세요. 나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싶었어.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 한 가족 같다. 진짜 예쁜 곳이에요. 이 밥 먹는 곳. 이거 치우고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다 드세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엘리 표정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최고의 식사입니다. 여기 와서 즐기는 최고의 식사. 밥을 다 먹은 엘리는 계속 지루한 표정을 짓다가 책을 읽더니 재밌어졌어요. 아, 엘리한테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 되게 편안해 보인다. 엘리한테 이런 공간을 언젠가는 꼭 만들어주고 싶어요. 어머, 설거지까지 빌리가 하는 거야? 이거 다 맡아서? 아까 액자 훔친 건 진짜 미안합니다. 어머, 그리고 엘리는 여기서도 일기를 쓴다. 식사가 끝난 식탁 위에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쓴 걸까요? 이제 사라 아줌마랑 놀겠대. 오늘 진짜 우리 밤샜잖아? 밤새 같이 놀아줘서 너무 고맙다. 사이먼은 자러 갔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사는 두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집이 정말 예쁘네요. 이제 사라도 자러 가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몰래 나가야겠네. 새벽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때를 틈타서 가야겠어요.